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09년생 재순입니다. 10년생 박조빈입니다. 저는 10년생 양현모입니다. 자, 오늘 주제가 뭔지 알고 왔나요? 아니요. 자, 오늘은 저번 주 아주 뜨거운 인기를 받았던 아이돌 원상의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. 던던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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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예쁘다. 섹시하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아, 예쁘긴 한데. 너무 예쁜데. 아나님이 안 예쁘다는 건 아닌데. 너무 예쁘다. 저 윙크하잖아? 너 죽어 그냥. 이거는. 정은진이 손. 아, 완전 일치다. 이거는. 일치다. 카리나는 신이야. 그냥 결승인. 그냥 신이야. 카리나님 신이에요. 신이야. 네, 완전 일치로. 가겠습니다. 너 어떡하지? 자, 그럼 미나님을 고른 이유가 뭐야? 우아함. 고금미. 비족하실 것 같잖아요. 자, 강원님 손. 오! 귀엽고, 섹시하고, 인형같이 생기셨고. 지효님도 충분히 인형같이 생기셨는데. 이쁘신데. 지효님도 너무 충분히 예뻐요. 매력적인 손짓과. 심지어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다 봐왔기 때문에. 윙크에 안 반할 거야? 윙크에 못 반할 것 같아요. 강원씨 윙크에 안 못 반할 것 같다? 제작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윙크라 봐라. 아니, 이거. 나이스맨은 누군가 나 찾으세요.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? 과연 나는 누구를 고를지 너무 궁금하다. 진짜 결승이다, 이거. 민지손. 와. 카리나 손. 와, 대박. 카리나는 매번 새로워요. 그러니까 뭔가 딱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데 스타일이 더 꽂히지 않나? 힘들더라고요. 약간 저번님은 고민 생겼을 때 위로를 진짜 잘해. 그렇지. 아, 그래서 저 바꿔도 돼요? 아, 이제 결승인가? 말이 필요 없는 두 사람이다. 아, 말이 필요 없는 두 사람이다. 말하지 않아. 말하지 않아도 약간의 느낌은.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미나손. 이건 어쩔 수가 없다. 와. 하나, 둘, 셋. 카리나! 야, 우리 셋 다 카리나 쓴 거니? 세계가 누군가요? 저 아이브 장원영입니다. 아니, 아까 찬스 뽑아줘야지. 아니, 제 깨까고 못했어요. 16강부터는 찬스를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기회가 있었는데.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안 해줄 것 같아서. 공격을 너무 하니까. 최애가 무엇인가요? 카리나 씨요. 카리나 씨. 너무 어이가 없다. 너무 카리나 천재였다. 뒤에 보면 안 될 것 같아. 촬영을 하는 거 봤을 때 어땠는지.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좋았고요. 나쁘지 않고. 굉장히 좋았어요. 나이대가 비슷해서 보는 눈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꼭 한번 뵈서 진짜 신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. 카리나 최고! 카리나 짱! 쌈뽀! 저 진짜 이거 왕따 당하는 기분이에요.